네,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두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조례가 도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토론회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야만 가능했던 건축행위에 대해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중산간 지역의 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기존 조례가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충돌하며 관련 민원이 꾸준했고, 건축물마다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다 보니 처리장 포화 문제가 야기된 것이 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개정안을 두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도의회가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제주도와 전문가를 비롯해 건축업계와 중산간 마을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계획 조례를 둘러싼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우선 찬성 의견으로는 제주 지하수 보존 측면에서 이번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헐재산에 대한 권한을 무시할 수 없으니 만약에 허용해 준다면 개인 오수 처리 시설로 하되 그것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문제 없이 만들 건가. 그러나 토론장에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어떤 마을에 있는데 누구네 집은 집 짓고 누구네 땅은 집못 짓고 이게 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조례로서 어떤 규정 용도를 제한하고 규모를 제한하고 이건 어느 나라 법에 있는 겁니까? 해발 300m 이상이라는 기준과 하수 처리 구역 내외에 따라 달라지는 규제는 다분히 행정 편의적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300꼬지 세상에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누구 발상에? 300꼬지 이상 집 있는 거땅다 사라고 도에서 다 사면 될거 아니야 다. 특히 찬반을 떠나 제주도가 하수 처리 시설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제때하지 못한 책임을 도민들에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이렇습니다. 공공 인프라가 확충돼 버리면 오늘 같은 논의가 없었을 터인데 결과적으로 그게 잘안 됐고 여러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런 책임들을 죄송하지만 도에서 이제 공공의 책임을 다 못한 거를 상위법 개정을 근거로 해서 약간 떠넘기는 게 아닌가라는. 이 밖에도 도정 주요 정책인 15분 도시 정책과 조례가 맥락을 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과 상하수도 본부 등 관계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도민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토론회가 진행되는 한켠에선 반대단체들이 현수막을 내걸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통해 오는 3월까지 조례안 심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